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싱싱하죠? 자, 이그 식품의 이름은 시금치입니다.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이 명아주과에 속하는 한두 해살이 풀입니다. 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답니다. 이 건강에 좋아 밭에서 많이 재배하며 이 저칼로리이면서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 이 슈퍼푸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혹한 겨울철에도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겨울철이 이 제철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좋은 약초 이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항반 변성증, 녹내장 초기 증상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항반 변성은 70대 이상 노인들의 신명일이 눈 질환입니다.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항반부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항반은 카메라 필름 같이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시력의 90% 이상 지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인은 노화에 따른 노폐물 축적으로 망막에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신경세포가 서서히 퇴화되어 발생합니다. 이 망막과 맥락막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나타나 혈관에서 누출된 혈액 또는 액체가 원인이 되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전적과 가족력, 심혈관 질환 등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초기 증상은 별 증상이 없으며 이 피로감에 의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방치하면 시야가 흐릿해지고 사물 가운데 검은 점들이 나타나고 굴절되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백내장은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하얗게 혼탁해져 이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화로 많이 발생하고 이 증상은 이 초기에는 원거리 시력이 저하되고 이 밝은 데보다 어두운 곳에서 더잘 보이며 이 빛이 퍼져 보이고 뿌옇게 보이며 눈부심이 강해집니다. 이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루테인 성분이 등이 함유되어 이 망막의 로돕신의 제합성을 촉진시켜 이 노인들의 안질환에 좋아 시력 감퇴를 막아주는 데이 좋은 식품입니다. 자, 차가 이 도로 옆이라 조금 지나가네요. 이두 번째로서는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혈관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동맥은 심장에서 이 인체의 각 장기와 이 근육에 흐르는 혈관을 말합니다. 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 축적물이 쌓여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어 이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 내부폭이 좁아져 딱딱하게 굳는 증상입니다. 이 혈전이 생성된다는 뜻이죠. 암에 이어 사망률 2위에 올라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원인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가체중, 가족력과 노화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40대 이후에 발병률이 높아지며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과 뇌, 신장의 혈관을 침범하여 혈류의 흐름을 차단하여 사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혈관 속에서 출혈을 멈추기 위한 혈액이 핏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 혈전이 원인입니다. 혈관 속에서 응고된 이 핏덩어리가
돌아다니게 되면 심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을 발생시킵니다. 성인병의 핵심적인 질환을 발생시켜 심장병과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졸중, 신장병 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치매도 발생시킵니다. 시금치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엽록소와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혈관벽에 붙은 혈전을 청소해주어 이 혈액순환을 아주 그 원활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 변비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줍니다. 이 변비는 원인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특정하기 어려운 이 질환 아닌 질환입니다. 이 3, 4일에 한 번 배변을 볼 정도로 횟수가 적거나 배변을 완전히 못 보고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작고 단단하게 응어리져 나오는 이 증상입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을 초래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 평소 식사량과 수분 섭취가 부족하여 대장 운동이 늦어지면서 변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단한 배변으로 인한 하복부의 불편감, 직장의 출혈, 항문 균열 등도 나타납니다. 이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고 갑자기 시작되고 심화되고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대체적인 원인은 식습관이 잘못된 경우와 무리한 다이어트, 이 변비 약물의 복용, 호르몬 장애 및 불균형 등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사포닌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5뿌리와 사과 반쪽, 레몬을 조금 넣어 생즙으로 공복에 하루 3번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대변이 황금색 변으로 쭉쭉 빠져나가 오래 묵은 숙변을 제거하여 장을 아주 건강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서는 빈혈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빈혈이란 폐로부터 산소 공급을 받는 적혈구의 혈색소, 헤모글로빈이죠. 그것의 농도가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의욕 상실과 집중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럼증과 운동시 호흡곤란, 소화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위장관 출혈과 종양의 발생, 생리가다, 그리고 자궁출혈 등으로 피가 부족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신세약감 등이 나타나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두통과 팔다리 저림 증상,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증상도 나타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 엽산 등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빈혈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요즘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면역력 강화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곰팡이와 세균, 바이러스 등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여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장염이 주로 발생하고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죠. 감기에 잘 걸리며 몸속의 염증과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피곤함과 무기력증, 쇠약감, 눈질환 등 수많은 질환을 몰고 오고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질환이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체의 신진대사의 촉진을 방해하여 한정일 때 더욱더 잘 발생합니다. 시금치는 사포닌과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며 피로를 회복해주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 시금치를 구입하여 살짝 데쳐 된장이나 간장에 무쳐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비빔밥을 해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금치와 사과, 레몬 조금 넣어 공복에 하루 세번 나누어 마시면 변비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명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시금치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